대한공격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격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에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해드린 방송이 드디어 단행된 미국 제로금리 종식의 원인과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댓글이 이제 두 개가 달렸습니다. 두 개가. 먼저 아랫분에 있는 그 댓글 먼저 읽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은단 비타민C,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제 그 고려 제약인가 뭐 고려 쪽에서도 비타민C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협회장님, 시의성 있는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해져서 두 번 들었고 이렇게 처음 글도 남겨봅니다. 말씀대로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각자 환경에 맞게 적절한 대비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정답이죠. 지금 말씀을 정답을 해 주신 거예요.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미국의 제닛 옐런 의장의 표현대로 선제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물가에 대폭등이 올 것 같으니 지금부터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은행 쪽으로 회수시키다 보면 물가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번 금리 인상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현재 물가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온신경이 부동산에만 증과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더 최전방에서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부동산 관련 업종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후발적인 또는 중간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선제적인 건 제가 그랬죠. 주식이라고. 미국도 어제 그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폭등했다가 오늘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호재가 없으면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세상인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참 부동산은 그런 게 없는 게 다행입니다. 자, 전 이것보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경매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환경적인 것들이 괜찮아도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25%의 경매 진행 건수가 감소했고 올해 9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371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경매 진행이 가장 활발했던 2004년 11월의 경우에는 43,000건 이상, 43,654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라고 썼네요. 경제의 큰 사이클로 보면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다시 경매 물건들이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가되죠.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제한적인 것이고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이 되는다는 것은 단돈 만 원이라도 오른다는 얘기고 자신의 어떤 경제 환경에 따라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여건에서 내 호주머니가 얇아지거나 내가 직업이 좀 잘리거나 또는 남에게 빌려주
때마침 몇 개월 전에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버리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그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을 때는 사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외적인 요건 중에서 경매의 진행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매 물건이 증가되는 것이죠. 경매 물건이 줄어든다라는 거 해서 경제가 호황인 것은 아니죠. 경제가 호황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최근 4, 5년, 5, 6년 동안에 경제 실패니, 경제가 어떻니, 3포니, 4포니, 5포니, 7포니 이런 소리가 적어도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면 정말 웃긴 것은 경제를 못했다, 망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방송에서 그렇게 떠드는데도 일반 소비 시장은 더 촉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는데도 실업률이 높으면 모르지만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많아도 일자리가 없었지만은 지금 일자리가 있어도 젊은 층들이 일을 안 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저도 1년 내내 직원을 굳이 구인을 해도요. 어제도 그 3명 정도 인터뷰가 있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하나 띡 날리는 애가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 안 갑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만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직원들한테 이 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면접 볼 예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문자 날리는 놈을 면접 일정을 잡았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부터 경제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정말로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고르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 알바나 하고 부모한테 기댈 지언정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경매 건수가 줄어드는데 걱정 안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nev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경을 안 쓰죠. 지금 이게 숫자를 집계를 해놔서 그런 거죠. 숫자를 집계해서 만 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보통 20억, 30억 들고 있어도 저 개수 중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숫자가 개체수가 줄어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 실력인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닦으면 이게 5천 개가 돼도 뭐 자기가 먹고 살 거 있어요. 그럼 5천 개쯤 되면은 아이고 지금도 저렇게 과열인데 5천 개 되면 더 하잖아요. 아니에요. 5천 개 되면은 시장을 나가죠.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도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먹을 게 없던데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하지만은 우리 또 PT들 중에서는 먹을 거 잘 사서 골라 다니던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경매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떨어질 때는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쵸. 옛날에는 아무데나 그냥 돌 던져도 그냥 맞으니까. 그런데 실력이, 개체수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저기서 2만 명이 공격을 해 들어와요. 성으로. 그럼 대충 화살 1000개 쏘면 한 500개는 맞겠죠. 그지만은 한 5,000명이 공격해서 막 넓은 들판을 흩어져서 들어오면 개수를 5,000개를 쏴도 몇 개 맞질 않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적을 때는 중요한 것은 화살의 적중률이죠. 그렇죠. 눈 감고 쏴도 맞는 것은 개나기동이나 경매에 성공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이제는 갈수록 머리를 쓰고 실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활동 무대가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수는요, 지금 만 개도 많습니다. 만 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만 개라는 숫자를 적지 않고 들판에 내 사냥터에 만 개가 돌아다니면 내가 한 마리 두 마리를 잡아서 5개월도 살고 3개월도 산다라고 보면 만 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물건 없어서 돈 못 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떼재벌급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물건의 개체 수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정신이 팔려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야가 먹을 건 천지에 널려 있다라는 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물건 돈 없어서 물건 못 잡지 물건 없어서 못 잡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아마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자 마인드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셔야 되고 간단하죠. 옛날에는 한 손을 세 번만 움직여서 돈을 벌었다면 요즘에 환경이 바뀌어서 손을 여섯 번 움직여야지 밥을 먹는다. 그럼 여섯 번 움직이면 되죠. 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야, 세 번만 움직여도 먹었던데 앞으로 여섯 번 움직여야지 밥을 먹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 어저께는 우산 없이 출근했는데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지? 어떡하지? 야, 어제는 눈이 안 와가지고 좋았는데 내일 모레쯤에 눈이 와서 내 차를 탈 때 눈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자, 생각을 어떡하지 한다고 내 삶은 바뀐 건 없고요. 단지 눈이 오면은 그냥 스노우 체인을 갖다가 꼭꼭 달리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중교통을 타면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이 변화할 때 그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사십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가 한 달 있다가 점심때 화요일날 점심때 뭐 먹을 거 계획하나요? 생각 안 하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뭐 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기 때에서 유년 시절을 날 때는 몸덩어리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 보입니다만은 스무 살 넘어서부터는 몸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한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변한 거가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경제 환경, 경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염려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먹을 거 아닌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정말로 돈도 되는데 그런데도 못 잡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국의 이제 지사들 중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조금씩 손을 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잡고 지금도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매 건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경매 실력을 높이는 게 관심사가 되셔야 된다. 그렇죠? 경매 건수가 줄고 느는 것은 나의 의지랑 관계없지만 경매 실력을 키우고 줄이는 것은 나의 의지랑 관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집중하십시오. 돈을 버는 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이지 남이 뭐 어떤 돈을 벌어주는 환경을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경제의 큰 사이클로 보면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다시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가될 겁니다. 실업은 더 증대될 것이고 물론 옛날에 불황처럼 급진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실업률이 확 증가된다든가 그런 일은 조금 드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거는 옛날에 IMF는 정말로 국제화 경험이 없이 일종의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라면은 지금 이런 그 상황을 금리 인상한다 한다 한다고 거의 10년 가까이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리는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에 있던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 쓰러불어! 쓰러불어!